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4월 11일 1호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시작합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 1호 경마입니다. 어제 금요 경마에서는 상한가 2개 포함해서 총 7개 경주로 적중을 마감을 했었고요. 자, 오늘도 상한가 1개, 오늘은 1개 있었죠? 1개. 1개 포함해서 총 6개 경주로 적중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적중 좀 살펴보면, 이 경주에 배당에 관계없이 단통으로 한방 때리자. 두놈 땡땡. 13번 동진 최강의 1번 PK로드였죠. 13번 1번. 딴 놈들이 바람이 좀 불어줬었는데도 배당이 3.4배, 복승식은 2.2배. 자, 13번 1번 단통으로 흔들림 없이 한방 스타트를 했습니다. 자, 바로 그 다음 부산 달러박스 A급 승부가 연장으로 이어졌는데요. 아나짜리 6번 패션블레이드를 놓고 한방 때리자 6번 9번 호랭이가 붙어오면서 12.2배 복승식 8.5배 3복승 13.2배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5경주 메인 승부에서 완짱 상한가 한방 나왔죠. 제가 1번마 터프맨 놓고 구멍수압 축해서 딱 때리고 받치기 두 방으로 끝낸다. 빨갱이들 싹었고 1번 터프맨 놓고 한 다섯 구멍이 뚫렸는데 세 구멍을 지우고 때리고 받치기 두 방이었죠. 주력 한 방으로 갖다 꽂으면서 1번 터프맨, 7번 나인마마 4.0배짜리, 4배짜리 1번, 7번이었죠. 메인 한방 예측권 20장. 자, 시원하게 한 구라 갖다 쟁겨 먹었습니다. 그 다음 부산 5경주에서는 뭐 점배당이지만 13번, 14번 1.8배였나요? 복승식이 거기에 10번마 원픽이었죠. 3복승 한 대여섯 배 나왔던 것 같았는데요. 3복승 붙여 먹었고, 자, 7경주에 달러박스 대가리 4번마 럭셔리 캡틴 앞에 가면 한 바퀴 돈다. 5번 나의 전설, 4번 5번, 5번 4번 7.9배 8배짜리였습니다. 쌍승식은 뭐 뒤집혀졌어요. 31.3배가 나왔는데 복승식 8배짜리. 그 다음에 마지막 경주 뭐 받치기 본전도 안 됐습니다. 2.4배 11번 1번. 어제 금요 경마에 비해서 뭔가 좀 메리트가 조금 덜 했었던 그런 하루였는데, 자, 어쨌거나 아무튼 두 놈 땡땡 승부, 그 다음에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1번 7번 단통 5경주 한 방으로 갖다 세게 발라 먹었습니다. 자, 이제 1호 경마 각설하고 금토 또 빨리 잊어먹고요. 자, 오늘 1호 경마에서는 오늘 토요 경마에서 배당이 좀 찌부둥 했었는데 오늘 1호 경마에서는 배당을 좀 잡아낼 경주가 꽤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들께 배당으로 좀 기쁨을 선사드릴 그럴 경주가 좀 많이 보이는데요.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승부처 살펴보겠습니다. 자, 과천이 358텐, 358텐, 부산이 1경주, 4경주, 5경주,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5경주, 10경주, 부산이 4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과천 3경주부터 제가 요거 3경주를 메인 승부로 한번 갖다 지질라 그랬는데 첫 승부부터 또 메인 승부 하기가 그래서 3경주를 그냥 A급으로만 제가 지정을 했는데 3경주의 달러박스 승부로 여러분들께 기쁨을 드릴 것 같아요. 첫 승부처에. 자, 오늘도 토요일 경마도 그렇고 어제 금요일 경마도 그렇고 조철의 첫 번째 A급 승부가 계속 적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1호 경마 첫 번째 승부 3경주도 적중으로 스타트를 한번 해보겠다. 자,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자, 뭐 방송 보기 전에
항상 말씀드리는 거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자 종 모양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2021년 4월 11일 일요경마 경마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400 별정 A형 자 연령 오픈 안말경주로 출발을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안말경주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인기 1위가 불안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달러박스를 하나 노리고 들어가는데요. 자 외곽에 12번 마 골든 배지라는 마필이 현장에서 강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김동수 기수. 자 조철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기수인데요. 배당 나올 때는 몰라도 인기 1, 2위 대가리 팔릴 때는 조금 망설여지는 그런 기승수를 보여주고 있는 기수가 바로 김동수 기수인데 자 12번마 골든배치에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 외곽 게이트에서 김동수 기수가 꾸역꾸역 밀어가면서 억지로 입상에 성공을 했던 그런 마필인데요. 자 골든배치 대가리 쳤던 문세영의 백랑이라는 마필에 이어서 꾸역꾸역 2차 자 기실 직전 경주 따지고 보면 약간 어부지리성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3착으로 밀렸던 이 쏘아라바바라는 마필을 우리가 노리고 들어갔었는데 자, 이 쏘아라바바가 조금 전개를 못 풀어가면서 자 인기 5위짜리였던 이 골든배치가 들어왔었습니다. 자 지금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는데요. 직전 경주하고 동거리 1400을 뛰긴 하지만 직전 경주 끝걸음이 분명히 그렇게 여력이 있는 그런 걸음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충분히 부러질 확률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달러박스를 하나 놓고 들어가는데 자 입상권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이거 1번마 질풍백광이라는 마필 문세영 기수 특급 기수로 바꿔놓고 상태도 좋고 훈련도 좋습니다. 뭐 취입으로 날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자, 이 6번마 로드로즈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장철이가 인기 2위 팔려놓고 부러졌던 마필인데요. 선행 경합을 하다가 외곽 돌고 바닥을 쳐버렸습니다. 자 이번 경주 조상범이가 선행만 잘 받아내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겠고 자 똑같은 마필이죠. 이 8번마 텔로스 부민호 기수가 이것도 선행만 가면은 6번, 8번 중에 한 놈이 선행 가면은 꽂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이 9번마 청담탱크입니다. 자, 선행 마필들이 무너졌을 때 1순위로 올라올 수 있는 취임마 9번마 청담탱크 이 마필이 애톰파크 8,000만원짜리입니다. 자, 이것도 말값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출주 공백은 좀 있습니다만은 늘어난 경주거리를 노리고 나온 마필 자, 이 9번마 청담탱크가 있고요. 10번마 해피먼스도 꾸역꾸역 취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13번마 로드핑크라는 마필 역시도 직전 경주에 최범현 기수가 이거 끈끈한 모습을 보여줬던 착차가 별로 없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듯이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경주가 바로 3경주 이 안말 경주인데요. 자 인기 대가리로 12번마 골든 배지가 팔립니다. 자 이번 경주 골든 배지 이기러 갈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조철이 또 짱짱한 놈으로 하나 싹 요 호주머니에다 꼬불쳐 놨으니까 자 이번 3경주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입니다. 달러박스 승부 시원하게 배당으로 갔다 한방 조질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첫 승부처 놓치지 마시고 꼭 조철하고 한구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자신 있는 한방으로 여러분들께 함께 하겠습니다.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현장 예상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이자 첫 번째 메인 승부죠. 자 5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400 핸디캡이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5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나 혼전성 접전 경주입니다. 예측권 20장
자, 무조건 상한가 이빠이 갖다 때려보는 그런 경주인데요. 대부분 5경주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 한 5마리, 6마리로 압축을 합니다. 모두 11마리 출주를 한 그런 경주인데요. 2번 마 베스트 타임, 6번 마 바잉 블레이드, 7번 어메이징 위즈, 8번 논스톱 위닝, 9번 베스트 군단, 11번 레드백까지. 6마리죠, 6마리. 나머지 5마리는 싹 갖다 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 역시도 오늘 두 번째 달라박스 승부처인데,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갖다 때립니다. 자, 이번 경주가 크게 고배당이 나오는 그런 경주는 아닌데, 대끼리 배당이 한 6배, 7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요 6마리가 뭐 엎치락뒤치락 이러고 팔리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뭐 대가리 하나 놓고 이렇게 쫙 뚫리는 게 아니고, 여기도 뚫리고 저기도 뚫리고 구멍 막 여기저기 뚫리는 그런 배당판일 겁니다. 자, 이번 5경주 1400 핸디캡. 자, 일단 2번 마 베스트 타임이라는 마필 보겠습니다. 자, 2번 마 베스트 타임. 자, 송재철이가 기승을 했는데 직전 경주 우회다 기수가 무리 없이 타냈습니다. 가는 대로 꼭 잡고 선입전결하면서 최적의 전개를 펼쳐내면서 라피드 RS라는 마필에 이어서 2착을 했는데, 다시 한번 2번 게이트로 들어가 있고 끝걸음이 분명히 살아 있었고 인코스 2.2점 무엇보다. 자, 6번 마 바잉 블레이드입니다. 2착 승군했어요. 2착 승군 최범현이가 이것도 앞선 전개하면서 그대로 빨려 들어오면서 인기 대가리 팔리고는 2착 승군을 했는데, 덕분에 3kg 부담 감량이 생겼습니다. 자, 부담 없는 승부가 가능하겠고, 7번 마 어메이징 위즈. 이 마필 역시도 김정준이가 선행 가가지고 한 바퀴 잡아 돌렸는데, 이번 경주 역시도 6번 바잉 블레이드와 7번 어메이징 위즈 둘 중에 한 놈이 앞선을 전개를 할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앞선 전개하는 놈들은 그냥 빨려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경주고, 바로 뒤에 8번마 논스톱 위닝입니다. 이 마필 역시도 지금 2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자, 임다빈 기수의 감량을 계속 고집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 초반에 약간 경합을 하다가 꾹 잡고 잘 잡고 탔습니다. 신인 기수답지 않은 차분한 말머리를 보여주면서 8번마 논스톱 위닝. 자, 이번 경주 역시도 3kg 부담 중량 감량 이점을 안고, 자, 이 마필도 2착 승군한 마필인데요. 다시 한번 입상권 노크를 합니다. 거기에 조금 인기권에서는 밀려 있겠지만 이 9번 마 베스트 군단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에 문세혁 기수가 초반에 약간 주춤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대끼리 팔리고 부러졌던 마필입니다. 안토니오로 바꿔놨어요. 자, 요 9번 마 베스트 군단. 거기에 11번 마 레드백입니다. 이 마필 역시도 박현우 기수가 최근 조식발이 상당히 오른 그런 모습입니다. 2연속 입상 성공을 하고 외곽으로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뭐 승군전인데 상대 마필이 그렇게 세게 보이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11번 마 레드백까지 입상권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자, 이번 5경주 국산 5군 1400. 자, 이번 경주 어떤 놈 하나 대가리로 팔리는 그런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달라박스 대가리만 하나 잘 세우면은 메인 승부로 예측권 20장 한방 때려 먹을 수 있겠다. 조철이 노리는 요놈은 달라박스 대가리가 그냥 왔습니다. 어디에다가 한 방을 조질 거가 문제고, 지금 6마리 인기마리 중에 2마리는 일단 꺾어내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2마리를 꺾고 완짱으로 갖다 지져먹는다면 충분히 메인 승부에 메리트가 있다. 자, 조철 스타일 메인 한방 파괴력이 있는 거 아시죠? 대본 5경주 달라박스 승부.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신 있게 또한방 때릴 테니까. 요 근래 들어서 물론 뭐 예견된 그런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게 조철이 메인 한 방만 불러놓으면 배당판이 너무 무자비하게 배당판이 떨어져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좀 남지만 어쩌겠습니까? 당분간 그렇게 해야죠. 자, 아무튼 요번 오경주 배당이 얼마나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조철의 메인 한방 자신 있게 한방또 때려갖고 먹을 테니까 자 오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가 멋지게 한번 때릴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늘 세 번째 승부처가 8경주입니다. 후반부 혼합 3군에 1200 핸디캡 자 8경주 자 오늘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먹기 승부로 가는 세 번째 승부처 8경주입니다. 1번 마 레벨탑이라는 마피를 대가리 놓고 완짱에 3복 3짱까지 한번 지져먹는 그런 경주인데요. 혼합 3군 1200. 자, 1번 마 레벨탑입니다. 직전 경기 이거 배당 내고 들어왔던 마필인데, 야, 이게 쇠뻑 좋게 또 1번 게이트로 들어왔어요. 임기현이가 타고 있는데, 상대 마필들이 덜덜하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선행을 가도 되고, 선입을 가도 되고. 자, 문제는 뭐냐면, 선행을 가는 6번 마 루킹 퍼스트 같은 마필이, 만약에 1번 마 레벨탑이 쏘고 나가면, 6번 마 루킹 퍼스트는 뒤지는 거고, 만약에 6번 마 루킹 퍼스트 같은 거를 보내놓고 달고 가면은 루킹 퍼스트 같은 마필이 또 같이 따당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 전개 변수까지도 잘 짜져봐야 되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1번 마 레벨탑은 대가리가 왔는데, 자, 후차게 찍어먹기 한 방, 어느 구멍에다 갖다 쑤실 거냐? 자, 먼저 최범현이가 기승을 하고 있는 2번 마 파노라마 뷰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직선에서 조금 짧은 모습을 보였는데,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고, 범현이하고 사대를 한번 맞춰보는데요. 뭐 1번 마 레벨탑이 선행을 가면, 곱게 따라가는 전개로 선입 전개 가능한 마필이고, 5번 마 이스트반이라는 마필도 역시나 6kg 감량 2점으로 나비드 기수가 탔는데 직전 경주에 선입 전개로 멀로 기수가 꾸역꾸역 잘 올라왔습니다. 이번 경주 승군전이기 때문에 이게 6kg 감량을 받았는데 감량에 나비드 기수까지 안착을 했기 때문에 자 5번 마 이스트반 이번 경주 무시할 수 없는 파트너가 되겠고, 자, 6번 마 루킹 퍼스트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10번 마 크린업 샤인이라는 마필도 계속 센 편성에서 뛰어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퐁당퐁당 기복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좋을 때 모습과 안 좋을 때 모습이 차이가 많이 난다. 직전 경주 대비 훈련 강도도 올리고, 하만시기가 열심히 이거 만져놨는데, 자, 10번 마 크린업 샤인. 자, 꼬랑지 한방 막권으로도 분명히 가능하고 자 외곽에 13번 마 스프링 킹이라는 마필도 우에다 기수가 전개를 잘 풀어내지를 못했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 김용근이로 기승을 했는데 자 1번 마 레벨탑이 쏘고 나가면 자 13번 외곽 게이트긴 합니다만은 차분하게 선입 전개로 따라 붙는다면 요 13번 마 스프링 킹도 짭짤한 배당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번 경주 1번 마 레벨탑은 대가리인데, 자, 3번 파노라마 뷰, 5번 이스트반, 6번 루킹 퍼스트, 6번 루킹 퍼스트, 10번 크린업 샤인, 13번 스프링 킹까지. 자, 총 6마리, 5마리 압축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찍어먹기 한 방으로 완짱으로 갖다 때리고 지지고 들어갑니다. 8경주. 요런 거는 뭐 적중은 기본이고, 적중은 기본이고, 주력 한 방으로 맞아야 돈이 되는 거죠. 주력 한 방으로 갖다 꽂아먹을 마필 자신있게 하나 준비를 해놨으니까, 요번 8경주 조철하고 함께 찍어먹기 상한가 시원하게 한 거라 갑시다. 자, 8경주. 오늘 세 번째 승부처.
찍어먹기 승부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거 식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식경주 넘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자,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과천경마 이거 마지막 승부처고 식경주입니다. 아, 1등급에 1800 핸디캡. 자, 오늘 식경주. 과천 네 번째 승부처. 요것도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바로 대가리. 3번마 강토마라는 대가리를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 방을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강토마를 직전 경주에 좀 약하게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게 직전에 이거 11번 막 흑전사를 보면서도 대가리를 잘못 나갖고 뒤졌어요. 11번 막 흑전사. 자, 덕분에 이번 경주에는 강토마에 붙어서 대끼리로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에는 또 직전 경주만큼 그렇게 전개가 만만치 않다. 이번 경주는 앞선 가는 마필들이 많죠. 1번 다크플레이어, 2번 톱브레인, 6번 썬라이팅, 뭐 9번 상간마마가 특히 빠르기 때문에 이게 11번 막 흑전사가 앞에 붙이기는 좀 곤란한 그런 편성을 만났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대가리는 3번마 강토마가 직전 경주에 아쉬운 3착이었는데 조금 늦게 날라왔죠. 덕분에 11번마 흑전사가 갖다 붙으면서 짭짤한 배당을 냈던 그런 경주가 되겠는데. 자, 이번 경주에 3번마 강토마, 장추열이 자가용이죠, 이거. 실수 없으리라고 보고, 뭐 추입도 되고,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자, 강토마는 대가리가 왔는데, 자, 후차권에서 어떤 놈을 찍어먹기로 들어갈 것이냐. 먼저 직전 경주에 좀 늦추입하면서 아쉬움 남겼던 이거 인기 대가리 팔렸어요. 릴 페트론. 멀로 기수가 멍청하게 탔는데 자, 이철경이가 타고 배당 낼수 있는 마필이죠. 5번마 릴 페트론. 선행추라의 6번 썬라이팅. 선입의 7번마 위너골드. 거기에 조상범이가 타기는 했지만 어부질이 선취입 전개 때리고 들어올 10번마 클리어검이 들어오면 이건 배당입니다. 거기에 11번마 흑전사가 직전 경주 끈끈하게 잘 뛰었고 자 승군전 맞았지만은 12번마 왕벚꽃이 추입으로 때리고 날라 들어오면은 짭짤한 배당 예견이 됩니다. 지금 7km 감량의 김용근입니다. 자이 왕벚꽃이라는 마필도 은근히 능력이 좀센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승군전에서 감량으로 바로 갖다 때리고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인데요. 김용근이의 감량 쳐다봐야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문세영이의 14번마 심장의 고동이라는 마필도 항상 입상권 가능성에 딱 대기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조금만 허점이 보이면 바로 때리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 14번마 심장의 고동이다. 자, 이렇게 해서 3번마 강토마를 놓고 총 8마리 정도 입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8마리 정도. 자, 요거 8마리. 자, 이 중에서 조철이 안고 가는 마필은 딱 3마리만 안고 가는데 자, 3마리 중에서 주력 한 방에 갖다 꽂으면서 상한가를 찍어 먹을 계획을 잡고 있는 경주가 바로 10경주 메인 승부다. 역시나 이것도 큰 배당은 아니지만 한 7배, 8배 안짝 플러스 마이너스 배당 정도 보고 있습니다. 뭐 90배, 100배짜리도 좋지만 5배, 10배짜리 찍어먹기 한 방으로 승부처로 들어가서 주력 적중하는 것도 상한가 가는 지름길이죠. 자, 요거 마지막 10경주 3번마 강토마 대가리 왔고 강토마 대가리 놓고 예측권 20자. 두 번째 상한가 멋지게 한번 꽂을 테니까 자 10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가 1경주, 4경주, 5경주입니다. 부산 경마 1경주, 4경주, 5경주.
오늘 또 부산 경마가 느낌이 좀 좋기 때문에 부산 경마에서 또 상한가 한방 때려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부산 첫 번째 승부처 일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연령 오픈이고요. 부산 일경주입니다. 대가리에 후착 찍어먹기 한방. 자, 3번마 스피드매치죠. 스피드매치 19조 김영간 마방. 이 19조 마방이 아직 예년만 못해요. 최근 들어서 좀 약간 총체적 난국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이는 마방이 바로 부산 19조인데, 그래도 명문 마방이기 때문에 빨리 제자리를 찾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 3번마 스피드매치 아직 뛰는 자세가 뭐 세련되지는 못했지만은 망아지답게 주폭이 상당히 좋은 그런 마필이 되겠고, 이제 데뷔 후 4전째를 치르는데요. 직전 경주를 대비해서 걸음이 좀 늘고 있고 자세가 좀 안정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경주 인코스 이점이 있고, 아, 이 서승은이하고 조인건이가 요새 좀 헤벨렐레 하는데 좀 화이팅 좀 해주길 바라고. 3번마 스피드매치. 자, 이번 경주 대가리 놓고 때리는 찍어먹기 들어가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3번마 스피드매치를 놓고 한 6구멍, 7구멍 정도가 될것 같은데요. 저 먼저 1번마 K축제가 1번 게이트에서 차분하게 잡고 따라오면서 추입으로 올라올 수가 있겠고, 자, 2번마 사이먼 탑건이 직전 경주에 호전세를 보여줬습니다. 박정은 기수 타고. 자, 다시 한번 이제 두 번째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에 준비 상태가 조금 덜이었고, 자, 요번 경주에는 안쪽 게이트 딱 들어와서 박종호 기수 두 번째 타는 것만큼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제 4번마 영광의 로드는 딴거 없죠. 기습 선행 조지고 나가서 버티기 시도하면 버틸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또한 마리 선취평 마필이 9번마 인피니티 타임. 인피니티 타임. 아, 고전에 이것이 7번마 수소파워라는 마필도 있죠. 계속 두번 자빠이 때리고 있는 마필인데요. 김남중이네. 자, 7번마 수소파워가 있고 거기에 9번마 인피니티 파워까지 요런 기존 마필들이 있고, 자, 10만 아니고 이제 재검을 받고 나오는 마필인데, 요거 11번마 장산 망치라는 마필이 김명신이가 재검을 봤는데 상당히 호전된 걸음을 보여주더라고요. 오늘 김명신이가 우리 A급 승부 달라박스 대가리 깔끔하게 대가리 들어왔죠. 뭐 김명신이도 들어올 때는 또잘 들어옵니다. 11번마 장산 망치. 말 가격도 이거 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자, 11번마 장산 망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찍어먹기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3번마 스피드 매치를 대가리로 놓고 조철이 지금 언급해드린 이런 마필들이 입상권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인데요. 자, 여기서 옥석을 가려가지고 버릴 놈들은 버리고 취할 놈들은 취해서 환수를 극대화해가지고, 자, 3번마 스피드 매치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완장. 때리고 바치기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일경주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이 부산 이제 4경주와 5경주가 부산 메인 승부인데요. 자, 부산 4경주입니다. 자, 국산 5군 1400 핸디캡 연령 오픈. 자, 이제 부산 4경주는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가는 부산 4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불안한 인기 1위. 불안한 인기 1위가 보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주저함 없이 제가 메인 승부로 조판 보자마자 선택을 했는데요. 자, 바로 8번마 닥터 패션입니다. 이 닥터 패션을 지난번에 우리가 놓고 때렸다가, 아, 선행 가서 그냥 한 바퀴 돌았다. 아, 웬걸 끝에 가서 따입니다. 비록 외곽 게이트였지만 그렇게 편한 전개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부러졌다. 경주 거리가 1400으로 다시 늘었다.
6군 편성도 아니고 5군 편성이다. 물론 직전 경주에는 공백 이후에 나왔다는 걸 감안을 하더라도 상당히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였죠. 실망스러운 결과. 자, 닥터 패션. 이게 톱 오브 코리아하고 라운드 파워하고 두 마리가 들어오면서 사실 편성이 셌습니다. 오늘 미녀봉도 대가리 들어왔고 라운드 파워도 왔고 톱 오브 코리아도 왔고 그죠? 뭐 그러고 보니까 편성이 셌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다시 본 거예요. 그래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선행을 그렇게 가서 깨진 거는 불만이다. 조금 불만이다. 자, 이 8번마 닥터 패션을 뒤로 돌려놓고 승부가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부산 4경주. 닥터 패션이 분명히 이번에도 인기 1위가 갈 겁니다. 인기 1위가 갈 건데,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쌍승시까지 한번 노려보면서 자, 이 8번마 닥터 패션에다 갖다 한방 치지는 그런 메인 승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닥터 패션을 뒤로 돌려놓고 조철의 달러박스 아나짜리 하나에다가 요번 경주 한방 지져먹을 한 마리 한 세트가 있다는 얘기죠. 자, 8번마 닥터 패션은 뒤로 돌려놓고 안 좋았던 상태가 좋은 상태로 올라온 마필 하나, 훈련 상태가 직전 대비해서 상당히 빠릿해진 마필이 하나가 있고, 거리 적성이 1400에 딱 어울리는 한 마리가 있고, 두 놈에다 갖다가 한방 조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5번마 수소 탱크 같은 거, 자, 요런 거는 배당으로도 충분히 안고 갈수 있는 W 마필이니까 언급해드린 마필들 중에 5번마 수소 탱크는 3복이나 3상 같은 거는 꼭 챙겨가시라고 따로 말씀을 드리고 제번 부산 4경주 메인 승부 대가리 팔리는 8번마 닥터 패션이 아닌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예치권 20장 상한가 한방 지지러 갈 테니까요. 자, 4경주, 부산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산 승부, 부산 5경주 두 번째 메인입니다. 혼합 4군 1200 핸디캡. 자, 요번 부산 5경주 역시도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오늘, 뭐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 승부도 많고, 달러박 승부도 많고 한 반씩 반씩 섞인 것 같아요. 반반씩 섞인 것 같으니까 자 여러분들 뭐 배팅 취향에 따라서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찍어 먹기 승부를 선택을 좀더 하시고 달러박 승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달러박 선택을 하시고 그렇게 자기 배팅 취향에 따라서 골라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자 이번 부산 5경주입니다. 혼합 4군에 1200 핸디캡. 자, 요번 경주도 축이 불안함.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마지막 승부처, 달러박스 승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경주입니다. 부산 5경주. 자, 이거 부산 5경주가 인기 1위가 유현명의 4번마 로키스카이입니다. 로키스카이.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물론 선행 출하에 갈수 있는 마필이죠. 유연명이 탔고 그런데 자 이게 부담 중량이 58입니다. 58kg에다가 자 무엇보다 이 마필이 지금 3연속 입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계속 2착 2착 2착입니다. 우승이 없다는 얘기죠. 우승 대가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필이 조금 선행을 가면 힘 조절을 딱 하면 받아줘야 되는데 그냥 물고 튈라 그러고 약간 꼬장을 좀 부려요. 그러니까 말하고 기수하고 좀 싸운다는 얘기죠. 자 이런 애들은 경주거리가 늘으면 그냥 아웃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1200m 경주기 때문에 58kg라도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마필이지만
자, 이 4번만 로키스카이가 선행 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안쪽 1번 게이트에 비록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했지만 1번 마 KB보스라는 마필도 상당히 선행력이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4번만 로키스카이가 만약에 선행을 주고 따라간다면 계속 2착을 하고 있는 4번만 로키스카이가 약간 삐딱선을 탈 수도 있어 보이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요거 메인 승부로 한번 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능건 봤듯이 요렇게만 타면은 현명이가 대가리죠. 그런데 현명이가 타고도 그렇고 다실바 타고도 그렇고 현명이가 두번 타갖고 다 2차, 다실바도 2차. 그렇다고 뭐 그렇게 센 마필들이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2착입니다, 계속 2착. 자, 요런 마필들은 조철이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거기에다가 또 58km까지 올라갔고. 아무튼 자, 4번만 로키스카이를 이길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자, 그 후보군에는 1번 마 KB보스 제가 선행 트라이 가는 KB보스 말씀을 드렸고, 직전 경주에 컨디션 호전세로 올라온 7번 마 로열 페넌트, 그 다음에 얼레벌레 김태경이가 타고 어부질이 날라올 수 있는 8번 마 모닝 브라보. 신예 마필이긴 하지만, 뭐, 골든 벼락, 우리 조철 스타일, 우리,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렸던 11번 마 골든 벼락. 거기에 최시대가 기승을 한 13번 마 위닝 댄서의 칩. 자, 선행마가 비비면 또 위닝 댄서가 때리고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죠. 자,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당연히 유현명이의 4번 마 로키스카이가 강하게 대가리로 팔리지만, 자, 이번 경주는 눈딱 감고,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4번만 로키스카이를 뒤로 돌려놓고, 자, 부산 오경주 메인 승부로 한방 때리고 들어갑니다. 이게 치권 20장. 자, 상한가로 한방 매조지를 할 테니까, 자, 부산 오경주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구라 하고, 마칠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 11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모두 마쳤는데, 오늘 일요 경마는, 어제 토요일 경마 예상보다는 배당이 조금 더 나올 것도 같고, 좀더 재밌는 한 방짜리가 여러분들께 좀 많이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들 하셔도 좋겠고, 여러분들도 응원들 많이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조철이 또 힘내서 한방 때리는 거는,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을 해주셔야 조철이 힘이 나는 겁니다. 자, 이 방송 예상 다 끝나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자, 꼭 설정을 해주시고, 조철 스타일 응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방송 끝나고 내일은 10시 45분이 일경주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경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문자 입금 회원님들이 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조금 바쁩니다, 운영자가. 그래서 요 방송 끝나면 바로 입금하시고 조철 핸드폰에 입금자 성함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좌번호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양쪽 옆에 뭐, 요쪽 새마을거도 괜찮고, 신한은행도 괜찮고, 아무거나 두개다 쓰는 거니까요. 자, 아무튼, 4월 11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자, 일요 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좀더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